정동항의 해양테마파크 조성을 둘러싸고 리조트 업체 썬크루즈와 지역 어촌계가 특혜 시비 등으로 수년째 갈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유수면의 이용과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 공장의 페놀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강릉시와 시의회에 오염 확산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정밀 조사를 벌여 인근 주수청과 낙풍천 수질과 어패류 오염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산 냉동 명태를 제조일자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무허가로 12억 원어치의 조미 노가리도 만들어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육 부진으로 인한 일부 밭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병해충 확산 등이 우려됩니다. 도내 DMZ 인근 지역에는 지뢰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정동항 인근 공유수면 사용을 놓고 강릉의 대표 기업 썬크루즈와 지역 어촌계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리조트 업체는 공유수면 개발과 이용을 놓고 최근 수년간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정동항으로 이어지는 도로 위에 썬크루즈 직원들이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표시합니다. 어촌 개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소유물인 작은 어선과 시설물들이 모두 표시된 곳 안으로 옮겨집니다. 바닷가로부터 폭 3, 4미터를 벗어난 곳은 모두 회사 측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7m 정도 되는 포장을 해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선을 그 3m만 써라.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차가 댕길 수 있으며. 이 같은 다툼은 최근 어촌 개원들이 썬크루즈 측이 나무 상판과 몽골 텐트를 설치하는 것에 항의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비록 이번에 설치된 몽골 텐트는 8개 동이지만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 도로 사용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썬크루즈와 어촌 개원들의 갈등은 지난 2009년 정동항 해양테마파크 조성 사업부터 불거졌습니다. 어업인들은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방파제의 역할이 사라지고 정동항 출입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대로 강행돼 방파제 위에는 요트클럽 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는 방파제 위에 영구 건축물이 설치된 것이 법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몽골 텐트가 설치된 지역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을 벗어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만들어난 것이 그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은 위치가 아니고 조금 다른 위치예요. 그거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라고. 또 앞서 썬크루즈 관계자는 어촌 개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며 취재진과 통화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약속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통화에 이동하시는 데는 전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없기도 해드리고요. 지난 2011년에는 이곳의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 업무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가 강릉시 해당 국장을 폭행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을 둘러싼 업체 측의 막무가내식 행보는 지역 기업으로서 주민들과 상생할 의지는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의 패널 유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측이 오염 확산 방지와 정밀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최명희 강릉시장과 김화목 시의회 의장을 만나 하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물막이 벽과 이중 방제 시설을 설치하고 오염이 확인된 토양에 대해서는 정화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양 오염 정밀 조사와 함께 인근 하천인 주수천과 낙풍천은 물론 인근 해역의 수질, 어패류에 대한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오염물질이 15톤가량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산 냉동 명태를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무허가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12억 원 상당의 조미 노가리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이 압수수색을 벌인 고성군 토성면의 한 냉동 명태 가공 공장.
공장 여기저기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비위생적인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 59살 김모 씨는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와 일본산 냉동 명태를 구입해 건조한 뒤 제조 일자와 보관상 유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시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박스에 이제 제조 일자랑 유통기한 표기를 안 하셨잖아요. 네, 이건 그놈을 자세히 몰라 어떻게 되는지는 뭐 관련 부피로 찾아봐야 알지. 또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가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허가 없이 조미 노가리를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이렇게 유통시킨 냉동 명태가 시가 100억 원 상당, 조미 노가리가 12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건어물 유통업체를 통해 약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순 건조한 그 노가리 제품 약 100억 원가량도 식품위생법상 표기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한 것입니다. 해경은 업체 대표 김모 씨 등 두 명과 이 업체로부터 노가리를 구입해 유통시킨 속초 지역 건어물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해경은 다음 주 중으로 적발된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전국의 지자체들과 협조해 불법 유통된 제품들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밭작물은 생육 부진으로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가 하면 병해충 확산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최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서면 신메리. 장맛비가 잠깐 그친 사이 농민들이 감자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70% 이상은 수확을 마쳤지만 수확이 늦어지면 감자가 밭에서 썩거나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확한 감자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보관 과정에서 역병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고온다습한 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탄저병이 발생할 수 있어 방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있는 감자 등의 밭작물은 비 오기 전에 수확하여 수확 지연에 따른 부패 등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무화배추도 장맛비가 계속될 경우 생육부진이나 무름병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논밭의 배수시설 정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비가 그쳤을 때 병충해 방제를 적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물에 잠겼을 때는 물을 뺀 뒤 오물을 씻어주고 쓰러진 농작물을 즉시 세워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 도내 DMZ 접경 지역에는 지뢰 피해자들이 많지만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살 서정호 씨는 지뢰 피해자입니다. 왼쪽 팔은 팔꿈치 아래로 절단해야 했고 오른손 손가락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오른쪽 눈은 실명됐습니다. 46년 전 14살 때 당한 지뢰 사고 때문입니다. 시간은 제법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 생생하죠, 아직까지. 기억이 희미해지면 없죠, 전혀. 그냥 그때 일이 뭐 큰일이었으니까 그때 일이 그냥 생생하게 아직까지 아주 생생하죠. 아픈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노모 역시 아들과 함께 평생을 아파했습니다. 남은 다 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까 그런 생각 그랬죠. 좀.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지원으로 파편 제거 수술을 3번 받은 것이 보상의 전부입니다. 지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과 특별법이 16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대부분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마을 지뢰 피해자 32명 가운데 25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전국적인 민간인 지뢰 피해는 집계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도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2011년 처음으로 실시돼 도내 피해자가 228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내 피해자에게는 무관심한 정부가 국제 지뢰 피해자 지원금으로는 매년 수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뢰 피해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뢰 매설도조차 없어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곳이 전체 지뢰지대 1,300여 곳 중 200여 곳을 넘습니다. 사방에서 접근했을 때 지뢰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로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곳만 지뢰 위험 표시를 해놓고 철조망 설치를 해놨습니다. 비무장지대에 파묻혀 있는 지뢰는 국방부 추정치로 100만 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접경 지역 주민들이 지뢰 위협에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 연탄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 연탄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강릉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탄공장 설립 반대위는 청원서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 오염을 이유로 지역 주민 2,400명이 집단 민원을 내고 주민 5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연탄공장 설립이 허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반대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하자 다시 착공신고서를 수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축구부와 야구부를 운영하는 도내 23개 중고교의 교장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청렴도 평가는 선수 선발과 대회 출전, 전지훈련, 졸업 후 진로 결정 등에서 금품과 향응,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속초시는 속초해변에 서울 중구와 경기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등 4개 자매결연 도시 시민들을 위한 학예 휴양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오는 2015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양양읍 길이와 사천리, 강현면 담리 등 34필지, 2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원 휴양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오늘 주차된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양양군 양양읍 34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 오전 양양군 강현면의 한 점포 앞에서 유통업자 신모 씨가 시동을 켜둔 채 건어물을 배달하는 사이에 화물차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중국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출항한 자국 어선들의 철수를 지시하면서 해경이 우리 해역으로 남하하는 중국 어선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농업부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해상 급유 방식에 따른 마찰로 북한 측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원양 어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북한 수역으로 북상한 중국 어선 370여 척 가운데 최근까지 78척이 철수했고 해경은 남하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한 어구 파손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 처방제는 사용이 제한된 동물약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조제에 투약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 항균제 등 모두 97개 종입니다.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경영수익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해 강릉시의회가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권혁기, 기세남 의원을 중심으로 올해까지는 공단으로 평가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사로 평가받아야 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질의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녹색도시 랜드마크 시설 등 관리 운영 시설물이 6개 정도로 늘어나고 관광상품 개발, 도시재생, 먹는 생물 판매, 연곡해변 관광지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상에서 조업하다 숨지거나 실종된 해난 어업인의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올해 8,400만 원을 해난 어업인들의 자녀 학비와 생활 안정비, 명절 위문품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해난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20억 원을 조성했고 해마다 이자 수익으로 유가족 지원 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2천여 세대에 5억 7,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 바오길 등 전국의 도보 여행길에 대한 종합 안내망이 구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보 여행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도로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았고 관리 주체가 문체부, 환경부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안내 체계를 보완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자동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대책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